21번째 우승컵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GS칼텍스 100% 비전 결승 1구 이희성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결승 진출에 성공한 선수 윤찬희 선수와 이동훈 선수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이번 대회 최대 돌풍의 주인공이죠. 윤찬희 선수와 이동훈 선수는 묵묵히 강자들을 꺾고 결승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한 화려한 상대들을 만났었는데요. 두 선수 결승 진출 과정을 대진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들이 정말 화려합니다. 네, 윤찬희 선수는 신진서 선수, 김명훈 선수, 신의 강자들과 또 4강에서는 원성진 선수를 격파하면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동훈 선수는 정상급을 모두 상대했었는데요. 네, 이름값만 놓고 본다면 뭐 대단하죠. 이영구 선수, 김지석 선수, 윤준상 선수, 강자들을 연파하고 결승에 올라왔습니다. 네, 윤찬희 선수와 이동훈 선수 그간의 GS칼텍스의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고 신예와 최강 신예의 네. 대결입니다. 윤찬희 선수를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가 어려운데요. 네, 별명을 붙여주기 어려웠었는데 아주 적당한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윤찬희 선수는 대부분 예선 탈락이었어요. 네, 그렇죠. 뭐 한 번 정도 24강에 오른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뚜렷한 성적을 거두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서 아주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네, 이동훈 선수는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18회 대회에 8강, 20회 대회에서는 준결승, 이번 대회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네, 작년에 아쉽게도 4강에서 최철한 선수에게 패해서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었습니다. 윤찬희 선수와 이동훈 선수 세 번을 만나서 이동훈 선수가 모두 승리를 했는데요. 이 3대 0이라는 상대 전적 신경이 쓰일까요? 네, 아무래도 오래된 전적이 아니기 때문에 윤찬희 선수는 좀 신경이 쓰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1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선수 모두 중요하지만 윤찬희 선수 입장에서는 연패 탈출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네. 점에서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매번 번기 승부에선 1국이 중요하지만 이번 결승전은 더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자, 누가 기선제압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결승 5번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21기 GS칼텍스의 프로기전 결승 5번기 중 1국이 시작됩니다. 윤찬희 선수 누가 뭐래도 이번 GS칼텍스의 다크호스입니다. 네, 뭐 거의 뭐 벼락스타가 됐어요. 이번 기를 통해서. 이동훈 선수, 신예 기사에서 정상급으로 가는 아주 좋은 수순을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어요. 네, 이번 기 결승에 올라서 생애 첫 두 번째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연구해온 포석도 있을 거고요. 네. 1국에서 잡고 싶은 흑백이 있을 텐데요. 네, 지금 윤찬희 선수가 흑을 잡았죠. 네. 네, 윤찬희 선수는 지금 여태까지 결승에 올라오면서 4번 연속 흑을 잡았거든요. 결승 1국에서도 흑을 잡았다는 것은 뭔가 좀 기분은 괜찮을 거예요. 왠지 느낌이 좋죠. 네. 전풍조 심판위원회의 대국 개시 선언에 따라서 이제 대국이 시작되겠습니다. GS칼텍스 100%기전은 매일경제신문 MBN 한국기원이 주최하고 GS칼텍스에서 후원합니다. 제한시간 10분,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지고요. 우승상금 7천만 원의 주인공, 이번 결승 5번기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네, 윤찬희 선수의 흑번으로 시작을 했고요. 언제나 네. 첫 수는 똑같습니다. 지금 5판 연속 저렇게 소모구를
거고요. 네. 아까 잠시 흑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윤찬희 선수 흑번에 만족할 거고요. 네. 이동훈 선수도 100번에 만족할 것 같은데요. 네, 이동훈 선수는 흑백을 모두 뭐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흑백 개의치 않고 성적이 좋은 것 같고요. 윤찬희 선수는 흑번을 확실히 더 좋아해요. 윤찬희 선수와 이동훈 선수는 달라도 너무 다른 기풍을 갖고 있죠. 네, 뭐 윤찬희 선수는 근데 어느 면에서는 조금 비슷하다고 보여지는 기풍이 좀 있어요. 비슷한 면이 있나요? 네, 두 선수 모두 좀 행마가 좀 밝고요. 비교적 정통파에 속하거든요. 네. 그런 면이 좀 비슷하고요. 기풍으로 좀 더 자세히 본다면 이동훈 선수는 좀 두터움에 가깝고 윤찬희 선수는 좀 발빠른 실리형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윤찬희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좋은 내용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초반에서 상대에게 우위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도 초중반 좀 포인트를 좀 따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사실. 이 두 선수의 대국에서 보면 그 초중반에 포인트를 못 땄을 때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동훈 선수가 우세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이동훈 선수 하면 뭐 아무래도 후반 끝내기가 떠오르는데요. 네. 이동훈 선수가 첫 우승을 한 바둑왕전에서 두 선수가 만나서 거기서 두 번 모두 이동훈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네. 그 대결에서 처음 대결에서는 한 집 반 승부가 났고요. 두 번째 대결에서는 반 집 승부가 났어요. 그만큼 이동훈 선수가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정교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동훈 선수는 KBS 바둑왕전 우승컵을 들어 올린 후에 두 번째 우승 도전입니다. 윤찬희 선수는 아직 본격 기전에서 타이틀 홀더가 된 적은 없어요. 네. 윤찬희 선수가 가장 이름을 알린 대회도 역시 이동훈 선수가 우승을 했던 바둑왕전이에요. 그 대회에서 윤찬희 선수가 패자 결승까지 진출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비록 아쉽게 이동훈 선수에게 반집을 져서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네. 충분히 이름을 많이 알린 대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동훈 선수가 이 소목을 두자 윤찬희 선수가 항상 세 번째 수로는 이곳 소목으로 두었었는데요. 포진을 바꿨어요. 하점으로 진행을 했고요. 상대의 두 번째 수 때문에 바뀐 건가요? 네. 화점을 두면 소목을 둘 생각이었을 것 같은데요. 소목을 두어서 포진을 변경을 했습니다. 워낙 그 두 선수 모두 포석 연구가 잘 되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자, 걸쳐가겠다는 뜻이죠. 네. 백이 받아주면 이런 식으로 모양을 정비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좌변 같은 모양도 참 여러 번 유행이 바뀌었는데요. 네.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제 전투가 시작되겠죠. 흑도 양골치 많은 바둑. 네. 네. 여기서 붙이거나 아니면 날일자 정도를 두어서 이 정도의 전투가 예상이 됩니다. 일단 고민을 해요. 예전과 같은 이동훈 선수의 기풍이었다면 그냥 거의 받아주었을 텐데요. 네. 요즘에는 이동훈 선수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변했어요. 그래서 상대의 대마도 종종 잡으러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자, 초반은 일단 무난하게 흘러갑니다. 자, 이제 큰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곳은 이곳에 걸치는 수가 눈에 띄죠. 조금 유연하게 둔다면 걸치지 않고 이 정도로 둘 수도 있어요. 상당히 좀 유연한 작전입니다. 네, 보통은 걸치는 수법이고요.
아직까지는 뭐 큰 변화를 주지 네. 않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수가 가장 무난해요. 네, 이렇게 두는 것이 많이 나오고요. 네. 걸쳐서 이런 진행, 이 포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포석은 아주 차분하게 시작을 합니다. 네, 윤찬희 선수가 여태까지 보여줬던 포석의 내용은 실리적으로 상당히 좀 초반에 벌어들이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오늘의 이 포진은 실리적인 포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상당히 좀 두텁고 세력 위주의 바둑이거든요. 이 좌변 흑의 형태 같은 경우도요. 아직 집으로 다 볼 수는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아주 또 이른 타이밍에 백이 이곳에 들어오는 수가 분명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포진을 하게 되면 이 모양과 여기에 흙 모양 서로 좀 호응을 해서 좋은 세력을 펼치는 바둑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백도 갈라쳐 갑니다. 이동훈 선수도 올해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올해 성적이 14승 2패를 거두고 있고요. 네. 최근 7연승 중입니다. 랭킹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요. 이제는 이 신예는 좀 어울리지 않는 수식어인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미 정상권에 진입했다고 보여지고요. 네. 실력도 이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동훈 선수가 이 명인전 준우승 또 KBS 바둑왕전 우승컵을 들어 올리기 전에 좀 긴 슬럼프가 있었어요. 네. 한때는 성적이 상당히 안 좋았죠. 정말 어린 선수답지 않은 슬럼프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워낙 열심히 했던 선수라서 네. 금방 좀 회복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역시 좀 금방 좀 탈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네, 상당히 많이 나오는 수법입니다. 날일자 두고 흑이도 네. 날일자를 두는 수는 이곳에 눌러가는 백의 수법을 방지한 수예요. 정말 오늘 포석은 물 흐르듯이 그림 네. 같은 포석인데요. 보통은 여기서도 받아주는 정도죠. 네. 이렇게 되면 흑은 여기를 좀 완료하고 손을 돌릴 거예요. 이곳에 삼삼을 들어가는 수법도 있을 수 있겠고요. 실리를 좋아하는 윤찬희 선수라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진행입니다. 윤찬희 선수는 포석에서 거의 시간을 쓰지 않는 반면에 이동훈 선수는 그래도 조금씩 시간을 들이고 있는데요. 네. 윤찬희 선수도 뭐 윤찬희 선수는 뭐 특별히 어떤 연구에 나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많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도 포석 연구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뭐 최근에는 선수들이 대부분 공동 연구를 하는 편인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공동 연구를 해야지 그 초반 신형에 대한 그 연구가 좀 더 활발히 진행된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윤찬희 선수는 혼자 하는데도 포석 연구가 상당히 많이 돼 있다. 여태까지 바둑으로 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좀 시간을 드리네요. 손을 이곳에 두지 않는다면 흙이 막는 자리가 상당히 좋은 자리예요. 그런데 왜 고민을 할까요? 네, 여기서 한 칸을 두지 않는다면 이런 곳을 먼저 붙여서 또 둘 수 있지만 실전에는 잘 나오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탄력을 잡는 수? 네, 실전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 수법인데요. 손 빼는 걸 좀 연구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시간을 사용합니다. 받긴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받는 거 아니면 손빼는 건데요. 보통은 네. 받는 거죠. 뭐 손을 빼고 갈 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가 있을까요? 그런 자리는 뭐 눈에 띄지는 않아요. 네. 귀를 지키는 정도의 자리? 이 정도 둔다면? 근데 뭐 여기보다 급하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자, 손이 어디로 갈까요? 돌 이 잡는 폼은 거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기사들은 이제 돌을 이렇게 통해서 잡는 폼만 봐도 네. 어느 곳으로 향할지 좀 예측이 되는데요. 손이 아직 출발을 하지 않았는데도 예측이 네. 되나요? 이 밑으로 갈 것 같진 않았어요. 뭔가 위로 갈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 강수가 나왔어요. 이 수를 딱 봤을 때 느낌은요. 좀 빠르지 않나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여기가 좀 이제 견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넉점이 이제는 좀 두터운 돌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빠르게 침투를 해서 좀 주도권을 좀 잡겠다라는 뜻입니다. 백출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윤찬희 선수도 강력하게 느는 것이 아닌 젖혀서 네. 응수를 합니다. 백을 좀 급하게 하는 거죠. 늘어 받는 것보다 더 강수인가요? 네. 여기는 이제 다음에 흙이 늘게 되면 상당히 좀 백이 얇아지죠. 백이 만약에 받아주게 된다면 호구 정도를 두어서 좀 더 탄력적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도 일단 받아두었고요. 흙이 흙으로 모양을 갖춘다면 백이 뭔가 해볼 수 있나요? 네, 흙으로 둔다고 하면 네, 뭐 아직까지 이 돌이 잡힌 돌은 아닙니다. 네. 밀 수도 있고요. 집받으면 또 막는 것이 거의 선수가 돼서 아직까지 귀에서 할 여지는 좀 남아 있어요. 그렇군요. 여기서는 윤찬희 선수도 고민을 하네요. 네. 글쎄요. 다시 이을 수도 있어요. 이어서 둘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 는 것과 뭐 이곳 밀어둔 것이 교환이 된 모습이죠. 전투가 있을 때는 이 수가 득일 수도 있고요. 이쪽 공격을 할 때는 약간 손해인 느낌도 있는데요. 지금 있는 거와 호구.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동훈 선수가 초반에 흐름은 좀 평탄하게 가지 않고 윤찬희 선수에게 어려운 숙제를 내주었어요. 그런데요. 젖히기 전에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일단 뭐 이 교환은 이제 여기를 잇는다고 해도 네. 어차피 늘어야 되는 자리니까요. 윤찬희 선수 생각은 뭐 이 교환은 받아준다고 해도 특별히 손해가 없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네. 백이 막지 않고 또 날일자를 두거나 다르게 둘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빠른 결단을 내린 것 같고요. 생각이 조금 길어지네요.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쓰는데요. 자, 결승 진출
선수들에게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윤찬희 선수는 뭐 특히 이번 기회를 잘 살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거든요. 네. 아마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을 거예요. 그렇죠. 처음 겪어보는 엄청난 큰 무대이기 때문에 중압감이 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상대는 한참 어린 후배 기사고요. 네, 상대 전적도 여태까지 이겨보지 못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태까지 올라오면서 그 대국했던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호구를 둡니다. 아무래도 이곳을 젖힌 것에 대한 후속순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윤찬희 선수가 잔골을 하는 동안 이동훈 선수도 시간을 벌었는데요. 네, 윤찬희 선수가 이제 2012년도에 군대를 가서 2012년도, 13년도 성적은 뭐 거의 없어요. 대국수가 없어서. 네, 제대 후에 이제 2014년도부터 성적이 좀 좋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4년도, 2015년도 모두 성적이 거의 70%에 육박을 했고요. 그 성적을 바탕으로 올해 완전히 좀 날개를 피고 있죠. 자, 일단 단수 교환을 하나 했어요. 이 자리는 뭐 당연히 받아야 되는 자리고요. 네. 이 한 점을 주게 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곳에 호구 춘 이유가. 네, 밀어가죠. 네, 여기서도 늘어야 돼요. 네. 네. 지금 여기를 치받으면 위에 찝는 수가 있어서 그게 곤란해집니다. 베개 안쪽에서 모양을 갖추는 게 가능한 건가요? 네, 여기서는 붙이는 수가 있죠. 붙이게 되면 안쪽으로 한 점을 잡기에는 이곳을 틀어막게 되면 네. 흙이 오히려 위험한 것 같아요. 30초. 그래서 백이 붙이면 흙은 거의 뒤로 받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받아주고 늘고 잡으러 가기는 어려워요. 역시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흙도 지키고 귀에서 사는 정도 같아요. 네, 벌리는 정도. 이 정도의 진행이 예상됩니다. 이동훈 선수는 이미 초읽기가 시작이 됐고요. 윤찬희 선수가 시간을 좀 아끼고 네. 있네요. 아직은 한 3분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네. 초반에 거의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아, 윤찬희 선수 역시 뭔가 좀 행방이 좀 달라요. 다르기는. 보통은 아래로 가는 것인데요. 네. 이제 아래로 가는 것은 이 변에 좀 힘을 실어주는 수고요. 이 수는 이 공격을 좀 보는 것 같아요. 네. 압박이 돌이 위로 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다음 공격 시에 좀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귀는 백에게 내줬고 대신에 얻은 게 있죠. 그렇죠. 이곳에 이제 좀 두터워지고 이제 이 백이 좀 얇아졌어요. 흑돌이 이런 곳에 왔기 때문에. 네, 백도 살아야 됩니다. 그곳을 먼저 네. 교환을 하네요. 이제 늘어두게 되면 득이라는 거죠.
여기는 한 칸 띄어서 활용을 할 수도 있겠고요. 네. 이 상태로 놔둬도 이 정도의 활용도 되고요. 살기 전에 이런 거 꼭 한 번씩 하죠. 네. 또 이런 자리는 사실은 좀 받아주기는 좀 싫은 자리예요. 이런 곳을 위로 두어서 이렇게 둬서 네. 이제 백이 뒤로 사는 것은 좀 이 교환이 오히려 악수예요. 그냥 있는 정도로 두네요. 역시 그냥 2선, 1선으로 넣는 것은 활용당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수가 정수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어도 여기를 넘어가지는 않겠죠, 백이. 이렇게 한 칸을 띄어두게 되면 너무 백이 저위라서 이수는 이제 최대한 좀 효율적으로 두는 거예요. 귀를 막는 수는 이곳에 흙이 다가오는 수가 남아 있었거든요. 네. 좋은 자리였거든요. 이 수를 방비하면서 이제 넘어가는 수와 한 칸 띈 막는 수 맛보기로 살아있다 이런 뜻이죠. 감각 일감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참 어려운 자리인데요. 네. 윤찬희 선수는 손이 그래도 오늘 비교적 빨리 나오는 편이에요. 네, 이런 부분 특히 행마적인 네. 감각적인 부분이 워낙 강한 선수예요. 그래서 이런 수를 한눈에 찾아내는 그런 선수입니다. 백이 받기가 좀 어렵게 만드는 수예요. 네. 이 수는 여기를 받을 데가 없죠. 뭐 붙여서 받게 되면 젖혀서 늘어야 되는데 자세가 벌써 좀 뭉클어들었죠 많이. 네. 안 받기에는 급소가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곳을 붙여서 여기를 늘게 되면 치받는 정도로 모양을 깔끔하게 정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역시 치받게 된다면 늘어서 두거나 지금은 뭐 젖혀서 반발을 할 수도 있겠어요. 보통은 이런 자리는 뭐 그냥 늘어두는 것이 정수로 보이네요. 뭐 어쨌든 흙도 우변 백을 좀 괴롭혀 봐야 되는데요. 네. 제가 아까 여기 설명드리다 말았는데요. 이 수법은 근데 이제 효율적으로 두었지만 약간은 좀 맛이 나쁜 수예요. 네. 이제 여기는 이렇게 되는 자리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를 둬야 되기 때문에 네. 물론 지금 상태로는 연결을 했지만 사실은 좀 얇은 자리거든요. 고민은 네. 했지만 그냥 받아줬고요. 자, 일단 우변 처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제21기 GS칼텍스배 프로 기전 결승 1구 이동훈 선수 대 윤찬희 선수의 대국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21번째 GS칼텍스배 프로기전 우승자를 가립니다. 이동훈 선수와 윤찬희 선수의 결승 1구. 자, 두 선수 8살 차이가 납니다. 랭킹은 7위, 31위의 랭크가 되어 있고요. 세 번을 만나서 이동훈 선수가 모두 승리를 했습니다. 네, 이동훈 선수가 근데 내용상으로 보면 두 선수 만만치 않았거든요. 근데 역시 마지막 그 마무리 부분에서 이동호 선수가 조금 앞섰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올해 성적 상당히 좋은데요. 이동훈 선수가 승수가 더 많네요. 네, 윤찬희 선수도 8승 중에서 강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뭐 원성진 선수나 박영훈 선수, 신진서 선수, 김명훈 선수 이런 강자 선수들을 꺾었기 때문에 네. 알짜배기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으로 행마를 했네요. 네. 여기서 윤철이 선수가 늘자 그냥 한 칸을 띄워두었어요. 여기 약점이 약간 룬데가 하면 약간 좀 기분은 배도 안 좋아요. 네. 이렇게 받을 수는 없죠. 나와서 끊는 수가 있어서 여기가 약간 받기가 좀 애매합니다. 이렇게 받아야 되나요? 네. 여기는 이제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이런 걸 당하게 되면 이제 뭐 안형은 이제 없어요. 많이. 네. 근데 윤찬희 선수는 여기까지만 하고 33으로 손을 돌립니다. 아, 두 칸이 있는데도 33을 들어가요. 상당히 실리적인 수법입니다. 네, 윤찬희 선수도 이제 초읽기가 시작됐습니다. 초반에 시간을 상당히 아끼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여기서는 네, 젖혀야 되고요. 이 두 칸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더더욱 이곳으로 젖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두는 수는 흙을 좀 너무 편하게 해주는 수예요. 이 모양도 이제 상당히 좋아지고요. 이곳에 들어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곳으로 젖혀서 두어야 됩니다. 기세죠. 이 두 선수의 착수 패턴을 보면 윤찬희 선수는 이런 장면에서는 그냥 바로 착수를 하는데요. 네. 이동훈 선수는 거의 습관적으로 초읽기 시작되기 전에는 안 두는 것 같아요. 네. 워낙 침착한 선수고요. 이동훈 선수는 뭐 장고영 선수라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좀 초읽기를 최대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어린 선수들의 경우에는 훈련이 좀 이렇게 된 부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초읽기 몰리기 전에는 거의 착수를 안 하죠. 네, 윤찬희 선수는 뭐 이런 자리는 뭐 워낙 당연하니까 네. 일단 빠르게 착수를 합니다. 네, 이동훈 선수 올해 2패 중에 재밌는 점을 찾아보면 2패가 모두 외국 선수한테 네. 당한 패배예요. 마인드 스포츠 대회에서 대만의 천스이한 선수와 중국의 탕예싱 선수한테 진 거 이외에는 올해 한국 선수한테는 일단 패배가 없어요. 그만큼 뭐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이동훈 선수인데요. 자 이제 막겠죠. 이제 막으면 네. 여기를 이제 원래는 이제 끊는 것이 흙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두 칸이 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되나요? 지금은 거의 못 끊을 것 같아요. 네, 거의 이어줘야 됩니다. 네. 응원군이 하나 와 있죠. 그래서 이 모양에서 보통 이 자세에서는 여기를 지키는 수가 정수예요. 근데 네. 두 칸이 와 있어서 왠지 좀 중복의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는 이 정도로 두는 것이 보통이고요. 아까 하변에 맛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도 있나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가 좀 좁아졌어요, 사실. 네. 그래서 맛은 이제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확실하게 두는군요. 정말 확실한 수네요. 여기를 넘어감으로써 이동훈 선수는 여기를 지킨 효과랑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돌이 좀 두터워졌다 이런 뜻이죠. 네. 여기를 끊어도 여기를 호구치면
충분히 전투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네, 이 넘어간 수도 보기보다는 좀 두터운 수네요. 네, 흙도 뭐 끊기에는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급소의 자리를 두었고요. 네, 여기는 혹시 이렇게 받는 것이 정수입니다. 네. 자, 두 선수는 지금 흐름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네. 이 포진을 둘 때는 흙이 좀 두터운 바둑으로 흘러가야 되거든요. 근데 윤찬희 선수 스타일이 이런 곳에서 지금 실리를 벌어들이고 있고요. 네. 오히려 지금 백이 좀 두텁게 두고 있고 흙은 좀 발빠르게 두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서로 아직까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두 선수 모두. 큰 자리로 보면 여기가 가장 크거든요. 근데 이 흙돌이 좀 얇아졌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는 것을 좀 흙도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일단 가장 큰 자리를 둡니다. 이제 다 집이죠? 네, 여기가 맛은 좀 아직 남아 있어요. 이런 곳에 붙이고. 아, 아직도요? 네, 이렇게 두고 이런 곳에 젖히면. 네. 이 형태는 뭐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뭐 안에서는 살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 근데 좀 맛이 좀 남아는 있어요. 네. 아직 100%는 아니네요. 30초. 네, 좋은 자리네요. 그곳에 오니까 흙도 좀 답답한데요. 아, 놓아지고 보니까 상당히 좋은 자리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백의 뜻이 다 있어요. 이곳을 넘어가자 이것도 두터워지고 이 전체 흙을 노린 수예요. 이 넘어간 수는. 그래서 이곳에 오자 이 전체가 네. 흔들리고 있죠. 두터운 돌로만 봤는데 지금은 안형이 지금 많이 없어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 남았습니다. 자, 시간을 씁니다. 시간을 쓰는 것 자체가 백의 이 수를 좋은 수라고 인정을 하는 건데요. 네. 아, 이런 수를 찾아내는 감각은 정말 좋습니다. 아, 여기 둘만한 데가 없어요. 네. 안 두면 근데 또 한 칸 뛰는 수가. 좋죠. 이 수 딱 당하는 순간 답답해요. 예, 여기 두 점도 살아가기 어렵고요. 이 자체 들어가는 것만 실리로 원체 큽니다. 전체도 위험하고요. 그렇다고 이런 곳에 흙이 두고 싶진 않아요. 네. 아, 그래도 여기를 지켜두네요. 일단은 이 한 칸 뛰는 수를 방비한 거죠. 끊는 수가 있어서 백이 받게 되면 일단 임시 방편을 해두고서 이 정도로 진출하는 그런 수법을 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사라졌어요. 한 칸 뛰는 수는. 이 교환은 괜찮네요. 흙이. 아, 이런 부분이 볼만할 것 같습니다. 두 선수 모두 이런 데에서의 행마가 상당히 좋거든요. 두 점은 커 보이는데요. 네. 자, 다시 모양을 갖춰야 되는데요. 네, 뭐 둬야 됩니다. 일단은 이곳을 물어보네요. 네, 받아주면 뭐 손해는 없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네.
자, 받아주면 다시 또 모양을 갖춰야 되는데요. 네. 모양을 갖추기 전에 일단 가볍게 선수 활용을 한 느낌이고요. 날일자 정도가 보통으로 보여요. 받아야 되거든요, 백도. 네. 받는다면 뭐 이런 식으로 나가서 공격당할 형태는 아닙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윤찬희 선수. 랭킹 31위의 선수인데요. 결승까지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본격기전 우승에 도전하는 이동훈 선수. 네, 윤찬희 선수가 이곳을 밀고 들어갔죠. 여기는 이제 다음에 흙이 또 젖히게 되면 거의 이제 살아있는 형태예요. 집으로도 큰 자리고요. 네. 여기서 또 우상으로 가네요. 네, 여기를 이제 지금 물어보는 거죠. 네. 어떻게 둘 것인지. 왜 지금 이 타이밍일까요? 지금 이렇게 둬서 네. 여기를 빨리 물어봐서 흙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좀 맛을 노리든지 아니면 여기서 또 사는 것을 좀 강구하는 거죠. 네. 하나, 둘, 네, 흙은 셋, 넷, 뭐 젖히는 한수고요. 여섯, 일곱. 뭐 자체로는 수를 내긴 쉽지 않을 텐데요. 네, 이곳까지 와 있으니까요. 수를 내기에는 좀 어렵고요. 네. 어느 정도 맛을 남길 수 있을지. 30초. 하나, 둘, 셋, 넷. 네, 교환만 해두고서 이곳을 밀어갑니다. 이곳을 역으로 흙이 밀게 되면 네. 여기 집도 상당히 좀 많이 불어나고 이 백의 안형 자체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죠. 우상의 맛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고요. 네, 여기를 늘어주게 되면 이제 이 교환이 이제 확실히 득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네, 흙도 안 받기는 어렵습니다. 뭐 젖히는 것이 아닌 이 정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점이 위험해져요. 받아 두어야 되고요. 오, 안 받네요. 윤찬희 선수는 또 이 타이밍에 재밌네요. 아, 이 타이밍이 되게 재밌어요, 지금. 네. 여기는 이제 늘어두어도 어차피 이 백돌은 공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지금 타이밍에 둔 것은 이곳에 흙이 밀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수법이에요. 네. 이곳에 밀어져 있어서 이 전체가 못 살아있거든요. 백이 안 받은 상태니까요. 네, 자 여기서 보통은 여기를 받아두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럴 때는 이런 곳에 갖다 붙이는 수가 맛이 나쁘다 이거예요. 여기 두면 이런데 끊어서 지금은 이 한 점을 잡으면 이곳을 단수 쳐서 이 전체가 위험해요. 이곳을 잡게 되면 역시 단수를 쳐게 돼서 네. 이 두 점이 위험해지고요. 이런 열분 자리를 지금 좋은 타이밍에 네. 찔러갔습니다. 물론 더 두고 봐야겠지만 끊인 수 자체는 날카로워 보이네요. 네, 타이밍이 상당히 좀 네. 좋아 보여요. 일단은.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 자리가 백으로서는 신경이 쓰이는 자리입니다. 뭐 얼만큼이냐가 문제지 수가 나긴 날 것 같은데요. 네, 날려고 마음 먹으면 네. 여기는 뭐 이미 거의 나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리고요. 이제 흙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느냐 그것이 좀 중요합니다. 이 두 점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뭐
중앙 두터움 쪽으로 아니면 눌러가든지. 네. 30초 하나. 아주 좋은 타이밍에 지금 역습이 들어갔기 넷, 때문에 다섯, 이동훈 선수도 상당히 다섯, 좀 당황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좀 받아줄 줄 알고 둔 수거든요, 이수는. 네. 결과에 따라서 좀 느슨한 수가 될 수도 있겠어요. 네, 여기를 계속 사실 두어서 흙을 좀 응수하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좀 백이 편한 길이었거든요. 네. 자, 하변은 약간 시끄러워졌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끊는 수는 뭐 상용의 맥점이지만 네. 지금은 오히려 끊는 것보다는 이 두 점보다는 좀 두터움을 선택한 것 같아요. 여기서 백이 늘게 되면 이것은 이제 더 심각해지죠. 네. 늘게 되면 살기가 거의 어려워요. 받아주면 그냥 두텁게 모양을 갖추겠다 이 정도네요. 네. 이렇게 하면 단수한 방이 기분이 좋죠. 이 상태로 충분히 활용이 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다시 늘어가게 된다면 여기가 자세가 백이 아주 좀 저위예요. 하나 단수 교환을 해두고 백이 원래 물어봤던 우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요? 글쎄요. 여기보다는 여기를 계속 둘 것 같아요. 네. 지금 윤찬희 선수의 생각이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좀 더 깔끔하게 네. 처리를 해두고 싶긴 하죠. 여기를 뭐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여기서가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선택이 이곳을 넣는 것인지 늘면 여기는 뭐 확실해요. 근데 여기를 넣는 것보다는 사실 이곳을 넣는 것이 좀 더 강력하거든요. 네. 이곳을 늘게 되면 다음에 이곳도 다시 흙이 늘게 되면 여기도 공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둔다면 이곳을 늘어야 되고요. 강력하게 둘 것인지 네, 그곳 늘고 네. 싶은 자리예요. 이곳을 늘면 다음에 여기가 보장돼 있거든요. 끼우는 수가 있어서 상당히 여기 백이 좀 껄끄러워요. 그렇다고 이 교환을 하기에는 흙이 두터워져서 네. 백도 좀 하기가 좀 껄끄럽죠. 좀 곤란한데요. 네. 이동훈 선수 다음 착수가 참 어렵습니다. 네, 일단 이 장면에서는 흙이 약간의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네. 이곳 넣는 수와 이곳 넣는 수는 거의 맛보기의 자리였죠. 네. 백을 계속 압박할 수 있을까요? 네, 여기는 두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어서 네. 좀 압박을 해야 됩니다. 두지 않는다면 역으로 이곳을 때려내게 되면 이곳을 뭐 공격하기에는 여기 때림당하면 여기가 일단 급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열버질 우려가 있습니다. 자, 네, 거기는 이어야 돼요. 또 여기는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나와서 막을 때 끊는 수. 늘게 되면 이곳이 여기까지는 선수지만 다
다음 백의 두 눈수로 인해서 네. 뭐 봉쇄가 될 것 같은 형태는 아니에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서로 엿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는 다음에 여기를 또 흙이 끼울 수 있으면 선수의 형태죠. 또 받아야 돼요. 네. 이곳을 교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곳을 단수를 허용하게 되면 여기 젖히게 되면 네. 전체가 아직도 못 살았죠. 그래서 귀를 한 수를 더 갈수해서 살아야 되는 흐름이라면 백이 많이 당했어요. 그럴 여유가 있을까요? 네, 지금은 네. 어떻게든 역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백도. 자, 이동훈 선수도 네. 시간을 사용합니다. 아, 윤찬희 선수가 끄는 수가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네요. 네. 계속 이곳을 봤다가는 백의 페이스에 말릴 우려가 있었거든요. 네. 그 타이밍에 적시타가 떨어졌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침착하게 봤네요. 정말 냉정한 수가 나왔어요. 정말 인내의 한 수입니다. 참고 견디는 한 수예요. 네. 여기를 이제 끼움 당하면 네. 또 그냥 살겠다는 거예요. 여기의 맛은 좀 아직도 남아있죠. 네. 백은 이곳도 완성했고요. 물론 이곳이 좀 당한 느낌이 들지만 네. 뭐 이 정도로 30초, 하나, 그냥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분명한 건 흙이 네. 기분을 많이 냈거든요. 네. 여섯, 일곱. 그렇죠. 그 자리 아프죠. 네, 지금은 이제 백이 이곳에 산다면 네. 흙이 계속 여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추궁을 하고 싶어요. 이런 자리를 또 두어서 이곳을 좀 추궁을 하면서 여기 들어오는 맛을 아예 원천 봉쇄하는 거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 자리는 절대고요. 다시 흙의 선택인데요. 네, 뭐 선수 교환이죠. 받아 두어야 되고요. 네. 이런 곳에 두는 것이 이제 집으로도 크고 전체적으로 좀 두터운 수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곳에 끊는 것도 멀리서 좀 응원하는 모습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백돌이 완생이 아니라면 이 방면에 흙이 듣는 수단이 상당히 많아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묘하네요. 이곳을 젖히니까 또 이곳을 물어봤네요. 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교환을 지금 서로 하나씩 했어요. 아, 근데 여기 끊는 것이 좀 신경이 쓰이긴 하네요. 네, 이곳을 한 점을 살리고서 네. 여기를 끊게 되면 이 모양 자체도 여기를 늘어야 되는데 이곳을 단수 칠 때 여기를 이어야 되는 거면 모양이 좋지 않죠. 흙도 그럼 보강을 해둬야겠군요. 네. 보강을 하는 것이 이 모양의 사실 정수이긴 한데 네.
바둑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겠네요. 네. 아, 이 수는 이제 의미가 좀 있어요. 여기는 이곳을 사실은 이거보다는 느는 수가 집으로 득이거든요. 이렇게 둔 것은 여기를 이을 때 좀 틀리다 이런 뜻이에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있으면 이 돌이 완생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 없고 늘어져 있으면 여기 치중 가는 수가 있어서 30초. 여기가 다 단수면 여기가 한 집이 난 것 같지만 한 집이 안 납니다. 그래서 집으론 손해지만 그곳에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두었습니다. 다시 돌아가네요. 네, 여기 공격은 안 하네요. 안 하고 돌아갔습니다. 자, 이제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곳에 끊는 수. 지금 올 수도 있잖아요. 네,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동호 선수가 이렇게 두어서 준비를 한 거거든요. 지금 물어볼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흑의 역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제 백의 역습이 될 차례입니다. 시간을 한 번 더 사용합니다. 이제 마지막 줄기 딱 한 번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네. 시간을 쓴다는 것도 준비를 한다는 뜻 아닐까요? 그렇죠. 여기에서 다른 수단을 혹시 연구를 하고 있나요? 뭐 이런 수, 끊는 수 아니면 여기 붙이는 수예요. 네. 그래서 있게 되면 이 자세는 생각보다 그렇게 안 좋아요. 여기가 더 강력할 수도 있겠네요. 워낙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이었을 때가 문제죠. 있고 끼우는 것이 과연 되느냐. 이 수길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행하네요. 아, 붙이네요. 시간도 한번 썼거든요. 네.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윤찬희 선수도 시간을 써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동훈 선수가 준비한 수인데요. 자, 윤찬희 선수 신중하게 살펴봐야겠죠. GS 칼텍스 배프로기전 결승전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